선생님도 점집을 다니셨어요? 처음 신받기 전에? 나는 안 다녔어요. 왜냐면 우리 엄마가 무당이었잖아. 그러면 좀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해 주는데 굳이 내가 점집을 갔었지. 그거 그 말이 맞는지. 그 말이 맞는지. 엄마가 이 엄마 이거 거짓말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맞아요. 아니 엄마가 얘기해 줘. 너 이거 어디 가면 안 돼? 알았어요. 그래 놓고서는 궁금하니까 이제 신받기 전이니까 궁금하잖아. 다른 엄마 말을 못 믿겠다라고. 엄마 살아서 그런지. 그래서 다른 집 가봤지. 근데 맞더라고. 그러면 네.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. 선생님이 봤을 때 점집에 가서 점을 잘 보는 방법, 뽕 뽑는 방법 뭐 이런 거. 뽕 뽑는 방법? 네. 일단 첫째, 자기 포장을 하고 오면 안 돼요. 없는데 있는 척하고 오고 슬픈데 기쁜 척하고 오는 것처럼 이게 자기를 포장하고 오면은 무당들 그 포장 벗기는 것도 좀 시간이 걸려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뭔 얘기를 했을 때 같이 호응을 하고 부연 설명은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. 근데 무당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. 그리고 뭐 무당이 신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받아도 그게 어느 쪽으로 해석해 가냐에 따라 틀린데 거기서 중간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만약 삼천포로 갈 수도 있어. 그러니까는 맞는 말을 했을 때는 바로바로 호응을 해서 아 맞구나 맞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고 무장집에서 포장하지 마요. 돈 없는 거 뻔히 보이는데 돈 있는 척하고 그리고 남자관계 때문에 와놓고서는 남자관계 아니고 아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 이 사람하고 제가 결혼할 거예요. 터무니없이 아니 남자하고 찢어져가지고 막 힘들어서 와놓고서는 저 이 남자하고 잘 될까요? 이런 거 물어봐. 거짓말로 물어보면 안 되지. 솔직하게 물어봐야지. 그래놓고 나한테 나중에는 쳐 울고 간다? 그 말 나오면? 그러니까 무당 앞에서는 감추지 마라. 포장을 하지 마라라가 제일 한마디라도 더 해주게 되지.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데도 아닌 것처럼 하고 아닌데도 또 긴 것처럼 얘기하면 나부터도 얘기 안 해주고 싶지. 근데 그게 아니야. 마음을 열어야 아 근데 대신에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건 이러고 저렇고 좀 설명을 더 해주고 더 좋은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안 좋은 것도 또 이렇게 피해가라고 더 얘기해 줄 수 있죠.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을 열고 보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요. 그게 무당한테 뽕을 뽑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.